KNN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됐습니다. 영업시간 제한과 인원 제한이 사라진 번화가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네, 부산 해운대 구남로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강소라 기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저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앞을 구남로에 나와 있습니다.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발길이 잇따르면서 확실히 이전에 비해서는 거리의 활기가 느껴지는데요.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면서 식당가에도 변화가 엿보입니다. 저희가 조금 일찍 나와서 둘러봤더니 단체 손님을 위한 테이블 조정, 간격을 조정하는 것도 볼 수 있었고요. 또 시민들은 미뤄뒀던 모임을 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달라진 변화를 사장님은 어떻게 느끼는지 여쭤봤습니다. 24시간 장사할 수 있으니까 알바생도 뽑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움츠렀던 지역 관광업계에도 거리두기 해제가 호재로 작용할 예정입니다. 호텔업계는 5월 가정의 달 성수기를 맞아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엔데믹 이벤트를 준비하는 등 손님 맞이에 분주합니다. 4, 5월 달에 가족 고객층의 호텔 예약률은 전년 대비 20% 정도가 증가를 했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모션 등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달부터 김해공항 국제선 운항 노선도 확대되는데요. 세부와 다낭 등 5개 노선이 추가돼 모두 8개 노선이 운항될 예정입니다. 2년 넘게 숨죽이던 지역 공연계와 극장가에도 화색이 돌고 있습니다. 299명 규모로만 가능했던 콘서트 등의 인원 제한과 좌석 끼어안기 조치가 사라지면서 더 많은 관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해제가 코로나19 위험이 종식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개인 방역의 중요성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앞 군안로에서 KNN 강소라였습니다.